내 협박을 먹었지. 당신은 나 없었는데? 안 되지. 협박사. 내가 협박을 먹었냐? 큰님은 근데 좀 그게 있지. 협박성보다는 조건. 조건부.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아니, 협박 잘해요. 협박 잘해요? 내가 언제 협박을 해? 언제, 언제? 뭐, 얘기해봐. 날 강도네. 날 강도. 날강도. 아니, 나 선생님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다. 왜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놀래니까. 나 놀래는 거 진짜 싫어. 컴퓨터 두 대예요? 응. 이렇게. 나는 뭐 놀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재채기도, 재채기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막, 에치! 이건 괜찮은데. 그런 사람 있긴 해. 근데 내가, 나도 그거 너무, 나 이게 간드러져. 나도 이제, 은경 씨 말처럼 내가 이제, 여자라면 여자지. 내가 이런 거 되게 예민하는데. 내가 기침을 많이 해. 예를 들면, 이거 내 심장이 막 뛰어. 안 맞고 하거나, 맞고 하면 좀, 그, 좀 뭐랄까, 작잖아요. 음소거, 음소거. 음소거 되잖아. 경화가, 경화가 오히려 심해. 저 기침 많이 해요. 기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예고를 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예고해, 기침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왜 이거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되지. 안 돼, 안 돼. 사람마다 달라서. 아, 참.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는 원래 기침이 많아요. 저는 원래 마른 기침 많이 해요. 환절기 때, 환절기 때. 왜냐면은 건조하니까. 저는 기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만인 거야. 아, 기침을 왜 이렇게 해? 아프니까. 기관적으로 안 좋아.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왜 입을, 갑자기 나오면, 에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입을 안 가리고 기침을 해? 이거부터 시작하는. 제 책임이지. 제 책임이죠. 저는 약간 제 나름대로 학창시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했잖아. 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열심히 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열심히 했는데 수능 때 난독증 걸려가지고 그죠? 긴장하면 그지 안 익히잖아요. 제가 지금 막 뒤에 나가도 그냥 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큰 뭔가 시험에서 항상 긴장해서 망쳤던 것 같아. 긴장을 항상. 예. 네. 그리고 막 제가 저도 이제 운동했으니까 이게 좀 밀리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걸 해야 되는데 둘이 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요? 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습이 좀 안 됐으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1년, 2년 때문에 밀리고 그리고 막 사실 막 학원에 가도 못하는 반에 가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막 학원 가봤자 막 외고반 과학고 막 그런 애만 신경 쓰지 우리한테는 뭐 그것도 참 문제야. 뭐 일반계 가서 그냥 수능 볼 애들은 어차피 걔네 그냥 못 봐니까 이렇게 모습이 돼 있는 문화가 문제야.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되게 열심히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랑 가서 저는 아 저는 서울대 좀 가고 싶습니다. 갈 겁니다. 막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걸어가면서 그 전공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체육을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이과를 갔어요. 그러면 그 대학교 고과를 보니까 사실 인문계보다 아니 그죠 문과보다 이과랑 맞잖아요. 굳이 따지면 체육이? 네. 아 체육이 맞지. 그죠. 이과지. 왜냐면 무조건 이과잖아요, 사실. 운동역학 생리학이나 보면은 생리학이나 운동역학 뭐, 역학 이런 게 다 물리. 물리. 그러니까 저는 아 그리고 저는 또 맞아요. 스포츠 분석. 스포츠 과학 쪽으로 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네.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대단한 거죠. 제가 미리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 문과 가는 거는 그건 꼼수다. 결국 나는 큰 사람이 될 거니까 미리 나는 열심히 그러니까 그럼 좀 쓸데없는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그때는 나는 내 노력이면은 무조건 서울대 간다. 시간 문제다. 이과였구나. 그래서 이과를 갔어 2학년 때. 나도 이과 갔는데 제가 딱 그 제모를 떴거든요. 그 이제 그 과외를 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저 과외 할 겁니다. 학원 가서 우르르 해가지고 아니 저는 시간 효율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봉초에 있는, 엄마가 그때 삼봉초 다녔거든요. 삼봉초 스포츠 강사님이 그 체대 입시를 하신대요. 과외를. 저도 이제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제 몸을 딱 떴는데, 180이 나온 거예요. 저 초등학교. 말도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그, 만점이, 그, 만점이 280입니다, 보통. 1m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모르고, 1m? 한 달에 10cm 누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뛸 수 있겠다. 근데 진짜, 안 늘더라고, 그게 잘. 그게. 뭐 순발력이라 타고나야 돼. 네.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치. 축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이게 40대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많이 는 건데, 결국 뭐 합격하기에는 뭐, 통식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갔는데, 그 운동하면서, 내신 챙기, 전 또 내신도 막 챙겼거든요. 내신도 하면서, 뭐 수능, 아, 이거는 힘든 거예요, 되게 이게.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게, 막 새벽 2시까지 하고, 막 다음날에 6시 일어나서 야자 아침반 있거든요. 그것도 신청하고 막. 하고 막 끝나고 4시에 끝나면 과외하고 체육 과외하고 7시에 다시 와서 야자 11시까지 하고 그걸 매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시까지 끝나고 11시에 또 학교문을 닫아요. 못해 운동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우리 팀 아파트 앞에 그 맥도날드 건물에 독서실이 있어. 거기를 2시까지 또 끊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그냥 그 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엎드려 자고. 그러면서 그냥 고2 한 11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막 369 이때. 근데 과탐도 막 5등급 나오고 수학도 막 수리 가형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막 그때도 막 5등급 나오고. 가형 보면 되지.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무조건 했어요? 네. 저는 수리 나 그 뭐냐 수투 있죠.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벡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그것도 막 집이 막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강의 같은 거 친구들한테 좀 같이 듣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밥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미적분 기억나세요? 하나도 안 되죠. 아, 저 그 뭐 미분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넓이 구하는 거. 대박이다. 네. 근데 이제. 넓이 구하는 건 적분 아니에요? 적분인가요? 네. 그럼. 아, 미분은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와. 그게 안 된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겨울방학 때 그랬어요. 겨울방학 때, 체육 과외를 하지 않고, 쉬고, 지금은 재물도 문제긴 한데, 지금 지원을 못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체육계에서. 수능 점수가, 그 뭐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기를 보기 전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기를 그만두고 그냥 과외 안 하겠습니다 하고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겨울방학 길잖아요. 역진의 시기죠. 그때 역전할 수 있는 기회. 그때 막 했는데 아예 제가 뭐 시간을 진짜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성적이 확 오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모의고사 봤는데 올랐긴 올랐는데 막 그때 5등급이었으면 막 4등급. 아 내가 100일 동안 지금 잘한 거네. 이게. 그리고 막 언어는 막 4, 5등 나오고 근데 또 수리 나형을 풀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때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 제가 그때 영어 4, 언어 5, 수리 2가 나왔는데 이걸로 내가 만약 문과였으면 내가 갈 수 있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중간에 담임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담임쌤도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교사 그냥 전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로 했는데 또 문과 가니까 성적이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과탐을 막 그렇게 하다가 문과 사회문화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갈등문 막 이러니까 이해도 되고, 막. 그래서 성적 좀 나오길래, 이제, 실기 막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막, 과외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니까, 학원을 가서 그냥, 일단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재물은 230인 거는 뭐,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따 이제, 그래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면서도 쉬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대학이. 나는 체육을 하지만 뭔가 계속 불안한 거 있죠. 남들이 다 하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대를 가려고 막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몸 전과를 하면은 서울대 지원 못한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 울었어요. 태어나서 그 공부 때문에. 내가 서울대 못 가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데. 그래서 아 고대로 가야겠다. 아 고대 학교인가 씨. 이러고 보니 근데 결국에 고3 점점 하면서 아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와 서영구 쉽지 않지. 네. 근데 이제 그 수능도 막 난폭증 걸려가지고 번호기 막 치고 그 언어 망치니까 그 수학은 그냥 이렇게 사실 뭐 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 외워서 푸는 거잖아요. 대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 보면은 네. 풀 줄 알아야지. 네네네. 그럼 풀어. 네. 근데 이제 그 뭐 영어나 언어는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자 문자 왔다 갔다 문제랑 읽으면서 막 그게 막 안 되는 거야. 막 어지러워 막. 한 대 맞은 것 같아, 막, 이게, 막, 글씨가 떠, 이렇게 막. 와, 씨.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때, 막, 좀 차분하게 하고, 영어는 그냥 원래대로 보고, 근데 언어가 빵꾸니까, 이게, 체육에서 영어, 언어는 무조건 있는데. 야, 나도 언어 빵꾸라가지고. 예. 네. 아, 언어 빵꾸라. 갈 대학이 없어, 씨. 갈 대학이. 진짜, 실기도 막, 못하니까, 실기 센 대학도 갈 수 없는. 실기. 예. 네. 실기가 안 되니까. 제 말 입에 30이면 너무 갈 데가 없어. 낮긴 하다. 갈 데가 없어. 네. 갈 데가. 난 수시였어. 아. 85 떨어졌으면 뭐 수세. 그치 그치 그치. 나는 어학 점수로 이미 수시를 네. 끝냈었어. 아. 수시로.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한채 그 학원에서 시험 학원에서 상담하면은 학원에서 무조건 시즌을 하게 할 거잖아요. 너가 안 되는 거 알아도 그걸 받쳐야 되니까. 시즌 100만 원 내는 것도 하는 거. 맞아요. 저 기억은 220만 원 냈거든요, 근데. 와. 그렇게 비싸요, 그게? 뭐, 비쌌어요. 근데, 왜냐면, 그것도 있었어요. 뭐, 합숙. 뭐, 포함되나? 네, 숙박비랑 막, 식비 다 포함되어가지고. 식비가 2만 원이야, 한 끼. 근데 막, 김밥천국 빠가지고. 근데 그때 몰랐죠. 근데, 뭐 사기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난 딱 100만 원인데. 근데, 그때 막, 한 체대 썼거든요. 한 체대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성적은, 생각도 뭐, 그게 좋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 제 머리를 200, 70을 뛰면은 합격하는 정도였어요. 한 체대가 막, 이거, 막, 윗몸을 키기는, 사실 뭐. 십자로 있죠, 십자로. 그거, 이거, 아, 10m. 10m. 10m? 두 번 엄파하는 거. 아, 10m? 네, 그런 거랑 이제, 뭐, 이거 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사실. 제 머리를 죽어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머리. 제멀티. 네. 그래가지고, 막, 그, 행당중학교 육상부 아버지 지인 찾아가서, 거의 육상 코치님한테 제멀 안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가 뭐 특별한 뭐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도 엘리트, 그냥 실업훈련이에요, 무조건. 그냥. 타이어 내고 그냥 뛰는 건데. 아, 그래서, 탈락, 예, 저만 딱 불합격했거든요. 저랑 불합격하고, 다른 애들은 잘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내려가서 좋게 있었어요. 약간 트라우마 막 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이게 왜냐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똑같이 돈 지원해줬는데 나 혼자 떨어졌네. 차라리 좀 떨어졌으면은 차라리 그냥 야 떨어졌네 이차례 할 텐데 나 혼자 떨어지고 나는 제주도에 유배를 가버리고 애들은 서울에서 막 페이스북 그때 막 대학교 막 축제하고 막 그지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그러면은 그 CC 대수있었겠네. 아니 제주 대학은 네. 좀 낮았어요? 아 제주 대가 국영수를 받고 그 제 성적 때문에 맞았어요. 근데 제가 실기 낮았어. 실기가 저는 잘 안 봤거든요. 실기를 실기 안 봤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추가 모집 들어갔어요. 정시가 다 가나다가 떨어지고 그 전문대 있죠. 명전문대 거기 시험 보러 갔어요. 명전. 네 왜냐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도 너 한번 되게 똑같을 것 같다. 너는 다 했다. 채널 다 했다. 공부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랬구나.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고생한 거 아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더 해야 돼? 차라리 그냥 편입을 하고 말지.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대학을 안 가고 말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1년도 하지. 나도 근데 네. 이런 게 네. 컸어요. 네. 왜냐면 또 실기를 또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제 머리 없는 게 없잖아요, 형. 거의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 2년 막 과외하고 별 잘 다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그 생각했어. 그리고 나 제 머리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 옛날에는 안 되는 거 알면서 하고 왔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핑계라도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도서관 별지랄 막 하고. 예, 네. 그리고 막, 그래서 수학이 잘 나오니까 수학만 했던 것 같아. 뭐라도 보여줘야겠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를. 뭐냐. 추가 모집 아세요? 네, 알죠. 추가 학교. 명전문대 저 붙었거든요, 수기 와서. 명전? 네, 붙었어요. 근데, 성적이 좋은 편이라고 제가, 거기 또. 명전에서? 거기 전문대요? 10등급, 6등급 가니까. 명지 전문대 학교? 네.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실기를 빵꾸 나도 가는 정도였어. 거기가. 내가 뭐 좋아했어, 되게. 그래서 이제 합격해서 오리엔테이션 갔어요. 명전 감사 했어. 우리는 하나도 이지랄하고 막 근데 그 2박 3일이었거든. 그때가 어디가? 졸라 기네. 2박 3일이었는데 그 첫날에 엄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요 원래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 혼나는 분위기? 혼나는 거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빡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이제 엄마가 전화 오는데 안 받았어요. 저는 이제 체험을 했죠. 아, 나는 전문대 A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전문대라는 결과가 얻었고 친구들은 옆에 서울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다니는구나.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다섯 번을 연속 전화하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 내 안부를 묻는 건 줄 알고 안 받았는데 다섯 번 전화하길래 뭔가 있구나. 전화했는데 받았는데 저랑 뭐 뭐지? 어웨이 뭐 플라이? UA 플라이. UA 플라이. 네, 거기에 추가 모집 학교가, 야, 모집하더라. 야, 근데, 괜찮은 학교들이 있어. 막, 강원대, 저런 뭐, 교통대. 교통대 가가지고. 한 10개 학교가 있던데, 그리고, 과는요? 과는 뭐, 화학과, 수학과, 그리고 뭐, 대구 한의대, 뭐, 한방의학과, 뭐, 이런 거야. 제주대도 있더라. 전화사면, 아이, 넣으세요. 난 안 될 줄 알았지. 넣는데, 한 반이 붙은 거예요. 10개, 5개 붙은 거야. 와. 그때. 돈 많이 썼네. 돈 많이 썼네. 근데, 보니까, 제주대만 체육학과고, 강원대, 삼척, 수학과, 그다음에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대관이대는 뭐 한방, 거기 몇 개 붙여가지고, 이제, 제가 한박하고 나, 그냥 다음날 가버렸나 몰래. 집으로. 붙었길래. 왜냐면 이게 합격에 다 바로 나더라고요. 추가 합격이니까. 그래, 추가 합격이니까. 어디 바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가 막 2월 중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3일간 고민을 했어요. 3일간. 게임하면서 막, 이랄까, 이거 하다가. 또 게임했어. 그때 뭐였지? 뭐, 키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합치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이왕 가는 김에 멀리 가라. 너 너무 엄마 아빠 품에서 자랐다. 너 원래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제주도 어떠냐. 제가 제주대학교를 쳐봤는데 캠퍼스가 넓고 막 학비도 싸고 하니까 아 학비가 싸가지고 가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3일 고민하고 바로 다음날 오지도 끝났어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2월 28일날 그 바로 갔죠 이제. 3월 2일날 입학식 하고 이제 명지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명전을 했고 하다가 소속이 바뀐 거예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됐는데 이 학교를 받아들 준비 안 됐는데 근데 거기서도 막 제주대야 뭐 막걸리 한잔 하면 몰라요. 그 막걸리야. 네. 근데 저도 뭐 머리 받고 막 그냥 네, 그때 막 애들은 OT 때 교육 받았나 봐요. 머리 받고 근데 기숙사를 받았는데 배정 받았는데 보통 같은 학과 애들끼리 하더라고요. 존댓말 쓰다가 뭐, 저 처음 본다고, 아, 저 추가 면접 늦게 왔다고 하니까. 애들은 나 이미 친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뭐 할까요? 내일 입학식 끝나고 뭐 집합 있다고 머리 박을 것 같은데. 머리 박아오셨어요. 연습하는데 막, 애들이 레슨이었으면. 머리 박은 거? 어떻게, 그니까 안 박아있잖아, 처음에. 안 박아. 절대 안 박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박아요, 근데. 진짜 아파.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가시면 바가지 가신다고 무조건. 해봐 해봐. 난 지금 여기서? 아, 나는 완전... 머리를 너무 많이 박아서 여기 허물이 벗겨져. 아, 이게 껍질이 떨어지더라고. 껍질 아니, 한 번 박아도 박아져요? 아, 그래요? 어, 그래. 그거 어. 머리 박고 전진도 했어요, 나는. 아니, 여기도 박았다니까, 나. 나는 그 말박이라고 해서 그 머리를 박고 다리를 물건 없어서는 거야. 거의 그... 아... 쏠려가지고. 그, 이건 안 했어요? 귀 잡는 거? 귀 잡는 게 뭐예요? 그 여자들만 잡고 여자들만 한다고 여자들만 한다고 안했어 여자들만 한다고 진짜야 그럼 남자들은 뭐해? 여자들은 머리를 안 박으면 아 저도 안 박았던 것 같아 여자애들은 그냥 네. 엎드려 붙였던 것 같아 귀 잡고 이것만 해 나는 머리도 네. 박았는데 너는 엘리트라 그래 네, 그러다가 그래. 이제 1학년 1학기 때 체육과 가셨어요? 네 맞아요 체육과 아 다니다가 제가 언제 2학기에서 빨리 벗어야 생각했냐면 그 6월에 기말고사 보는데 동기가 반바지 입고 왔거든요? 7부바지?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1학년이 7부바지를 입냐. 살을 보여?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집합했는데 걔가 남자애가 살을 빨리 맞았는데 고막이 터진 거예요. 우리 분 앞에서. 제가 순간 야 이거는 아니다. 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 동아리 있는 거 다 카톡만 나가진 않고 그냥 그때 뭐지 뭐 서울에 와가지고 뭐 학점 교류 학생 국내 대학교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내가 전라도로 가더라도 나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서울에 막 국민대 외대 경희대 다 섞었거든요. 근데 막 경희대는 또 막 수원이고 외대도 막 용인이고 국민대만 서울인 거예요. 국민대 붙어서 국민대 가졌다니까. 다녔어요? 네. 다녔어요, 저. 도망간 거죠. 그때 이제 배인턴 제대로 레슨 받고 서울에서 아카데미도 한번 다녀보고.